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될줄 몰랐거든요. 근데 언니 너무 축하드려요 하고 캡처 화면을 막 보내주는 거여서 뭐지 했는데 제가 우수선수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교수님들한테도 축하한다고 연락 오고 해서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. 그 하루 종일 계속 웃었던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해가지고. 일단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지금까지 한 노력을 보상받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. 지도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지원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방대에서 축구로도 좋은 성적을 많이 냈고 지금 프로로 잘 돼서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런 상을 받아서 더 좋았고요.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상도 아니고 제가 하는 운동이 아닌 공부로 받은 상이라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. 다른 학생들이랑 똑같이 오전, 오후 다 강의를 듣고요. 야간에만 운동할 수 있어가지고 강의 시간에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. 저녁에 운동을 하고 자기 전에 조금 개인으로 시간을 내서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 신경 써서 두 가지를 다 하려고 성실히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제가 직접 쓰는 달력이 있어가지고 스케줄을 항상 매일매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는 편이고요. 그 다음날 넘겨서라도 꼭 해결했던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. 공부도 하고 또 야간에 운동까지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몸이 피곤한 거? 몸이 그냥 많이 불편한 것 같은 거. 굉장히 화가 나고 굉장히 비참할 때가 많았던 이유가 운동을 안한 사람들은 무조건 저보다 더 앞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수업을 다 들으니까. 근데 저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페이지를 하나하나 다 정독을 하면서 잠은 4시간도 못 자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면 관리도 해야 되는데 전될 거라고 믿고 그냥 안 자고 했어요. 저희 과가 체육학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. 그래서 컨디션 관리라든가 수분 섭취 이런 거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신경 쓰게 하게 되니까 자기가 또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내 몸을 알아가는 것 같아서 또 자부심도 느끼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공부를 일단 잘한다는 건 노력을 했다는 거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잘할 수밖에 없는데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성적 자체가. 왜냐하면 생각하는 머리, 구상하는 머리들이 이제 창의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. 운동하는 자체가. 그래서 무조건 공부는 안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정말 많이 도움된다 생각하고. 고등학교 때는 거의 다른 운동선수들도 많이 공부를 못했을 거예요. 이게 사회에 나가더라도 또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이제는 100세 시대이고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해봤자 길어봤자 3, 40년밖에 안 되는데 운동이라는 그 틀의 열매이면 이제 미래를 살기에는 너무 이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뛰어드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공부는 무조건 영어나 한자 아니면 자격증 이런 건 무조건 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이런 정책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힘든 건 분명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반드시 있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해요. 일단 미래를 대비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. 공부가 크게 이제 학점 이런 것만 이제 국룰돼 있는 게 아니라 뭐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뭐 어학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친구들을 사귀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발달시키는 것도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발판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, 모두가 막다 좋은 축구 선수를 이렇게 오래 선수생활 한다는 게 보장이 없어서, 돌아올 그 시간은 아니라서, 시험 기간이면 공부해야 될 때는 그래도 신경 써서 한것 같아요. 운동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여기 안동대학교 체육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서 체육 선생님이 되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연구원이 마지막 목표이기도 하고 더 나가서 교수도 하고 싶고 한데 15년 이상을 양궁을 했으니까 은퇴해서 이제 양궁 쪽으로 이제 연구원으로 지원하고 싶어요.